그러니까 그 방법이란 뭔가 하면은 니어 판타스의 아까 그 방정식 a는 6일 때 y 곱하기 6 빼기 y는 x 3승 빼기 x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모양이 되거든요. 컴퓨터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돼요. y 곱하기 6 빼기 y는 x 3승 빼기 x 그리라고 하면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아, 저기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저 타원 곡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예, 요 만족하는 모든 점 XY를 컴퓨터가 그려줘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작업을 조금 할 건데요. 이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네네. 점을 가지고 군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까 처음에 표를 보여드린 연산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요 곡선상의 점들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곡선상의 점, A점이라는 점하고 B점 두 개를 찍었잖아요. 요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점 하나를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 작업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요. 그러면은 그 직선이 우리 곡선을 다른 한 점에서 또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유가 이거는 직선이고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약간 더 복잡한 얘기지만은 그런데 요 점에서 만난 점을 제가 C라고 불렀습니다. 그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난 세 번째 점 그걸 C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려요. 그러면은 그 수직선이 또 어디 가서 적선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점이 A 더하기 B예요. 그게 연산 법칙이에요. 그 점이 A 더하기 B다. 이상하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더하기랑은 이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x 좌표가 있고 y 좌표가 있으면은 그두 점의 좌표를 더한다. 그럼 보통은 뭐 x 좌표끼리 더하고 y 좌표끼리 더해서 이제 새 점을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가 좌표에서 더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타원 곡선 위에서의 점들의 덧셈이라는 표현으로 연산을 했지만 사실 그냥 숫자를 더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복잡해 보이는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a 더하기 b 혹은 a 더하기 a를 이제 정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연산을 만들긴 나름이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그때 배웠던 군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저는 저 타원 곡선을 직접 그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위안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그 수식만 넣으면 저게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지금 알려주신 대로 선만 그으면은 저 연산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산을 보통 더하기가 아니고 이 곡선 더하기를 지금 정의하는 건데요. 또한 가지는 이거는 A하고 B 서로 다른 점을 더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A들 자기 자신하고 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제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점이 두개 있으면 그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가지고서는 아까 연산을 정의했잖아요. 네. 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아주 곡선하고 가깝게 만난 직선. 그게 또 곡선 어디 가서 만나거든요. 그걸 또 C라고 불렀어요. 그걸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나는 수직선을 그리면 또 여기 가서 어떤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A 더하기 A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 법칙을 정의를 하게 돼요. 교수님, 그래서 이 타원 곡선에서 연산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금방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예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요 곡선의 경우 이거는 y제곱은 약간 아까하고 다른 예인데요. x3승 빼기 2x 더하기 5. 요 경우에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이 곡선을 보면은 1,2가 요 곡선상에 놓여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을 계산해 보면은 1 빼기 2 더하기 5가 되잖아요. 1을 집어넣어 보면. 네. 그죠? 그러면 뭐죠? 그러면 4가 되죠? 네. 그 다음에 2제곱은 4. 네. y를 2로 놓으면은 요 곡선상의 점이 되겠죠? 요 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2,3. 또요 곡선상의 점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를, x자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은 8 빼기 4. 4 더하기 5, 9. Y는 3. y는 3 되면은 또 곡선상의 점이 되죠. 네. 그래서
요두 점을 더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C가 지나가는 직선을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수직선을 그리고 그러면 곡선하고 다시 맞는 요게 A 더하기 B거든요. 그래서 요 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 1이 돼. 눈에 보이지만. 네네,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됐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해볼 수 있어요. 가령 A 더하기 B가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B를 또 더해봐도 되겠죠. 네, 이렇게 또 긋고 또그 직선을 긋고. 그 직선을 긋고 그럼 여기쯤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여기 이미 그렸는데요. 그래서 A 더하기 B에다가 또 B를 더한 결과죠.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7. 근데 이것도 요 광자식의 회로는 꽤 어려운 회가 돼버렸죠. 아, 그러니까 아까 막 그렇게 복잡하게 나왔던 것이 이렇게 타원곡선으로 해서 나온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수의 1, 2, 3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들여다보므로서 요런 해는 보통으로서는 들여다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회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디오판토스 얘기로 잠깐 돌아가자면 디오판토스 방정식은 이거였잖아요. 네. 이 방정식의 경우에는 약간 마이너스 1, 6이라는 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자기 자신하고 더한 것이 바로 디오판토스가 찾은 이 해였어요. P 더하기 P를 사원 곡선 연산을 하면은 정확히 이 값이 나오고 세 배를 하면은 P 더하기 P 더하기 P를 하면 이게 나오고 한번더 하면 이게 나오고 다섯 번 그러니까 일곱 번까지 점점 복잡한 유리수회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런 종류의 방정식들을 타원곡선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 점상에 연산이 주어져 가지고 이 점들이 군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연산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이 해들이 군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정의한 연산을 사용하면 이 점들을 헤드를 전부 다 군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군에서는 계속 더해 나갈 수 있으니까 헤드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타원곡선이 군이 된다는 걸 한번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었던 저런 헤드를 왜냐하면 더해가지고 다시 그 타원곡선에 있는 점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군은 네. 닫혀 있으니까 그 사실부터 우리가 찾아내기 힘들었던 해들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약간 매직이죠.